자동차의 시동은 껐습니다. 근데 배터리는 계속 충전이 되고 있어요. 응? 형님들 이벤트 하나 가져왔습니다. 배터리 이벤트를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170만원짜리 이 파워뱅크 올인원 100A 다음 주 금요일날 추첨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달아주세요. 신박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함을 소개하는 남자 신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 안녕하세요. 형님, 누님, 동생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장마 때문에 밑에 지방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부디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벤트 영상을 하다 보면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리는데요. 일일이 그거를 다 읽고 하트를 달아주는 데만 밤을 새게 되더라고요. 대충 달기는 싫고 너무 죄송합니다. 댓글 일일이 다 못 달아드리고 있는 부분 초심 잃었네. 신박 이 자식이 이제 댓글도 안 달아주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글 다 보고 있고요. 정말 일일이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가슴에 다 새기고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파워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이번에 GSP에서 나온 새로운 파워뱅크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무슨 병아리 같죠? 파란색이 있고 이런 레몬색이 있습니다. 색깔이 정말 예쁘게 빠졌는데 제가 그냥 흔해 빠진 파워뱅크라면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는데요. 이 파워뱅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제가 보여드리고 GSP 본사에도 직접 가서 내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영상에 다 담아왔습니다. 자, 이 파워뱅크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형님들. 이 파워뱅크에 220V 코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2000W의 인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국내 제품 순수 정연파 2000W짜리 정품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자동차에서 코드만 꽂으면 자동적으로 충전될 수 있게끔 주행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랄 부분, 이 파워뱅크만 있으면 기존 차량에 엑스파워라는 GSP 인산철 시동용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게 있으신 분들은 그 차에 설치한 시동용 인산철 배터리의 70%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얘가 자동적으로 시동이 걸릴 수 있게끔 남겨놓고요. 우리가 주행 충전기라고 하면 차량의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하거나 시동을 켜놔야지만 충전이 됐잖아요. 이 안에 30A, 30A 주행 충전기가 달려 있는데요. 기존의 차량의 인산철 배터리하고도 연동이 돼서 시동을 끄시더라도 얘는 자동적으로 완충이 됩니다. 신박하죠, 형님들? 더 쉽게 얘기해서 내 차에 GSP 인산철 배터리가 100A짜리가 시동용으로 달려 있고 얘를 차에다 두고 코드만 꽂으면 200A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가 방전이 되지 않게끔 얘가 자동으로 특허받은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얘가 자동으로 30%는 남겨두고 70%만 끌어와서 얘를 충전을 완충을 시킨다고 합니다. 차박이나 캠핑이나 카라반 하시는 분들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선이나 배선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걸로만 사용이 가능하세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는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실제 사용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차 안에서 뭐 장사를 해도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1800W의 커피포트가 있습니다. 간단히 코드만 열어서 여기 꽂아주시고 전원을 올린 다음에 커피포트를 켜줬습니다. 자, 소리 들리시죠? 여기 불 나옵니다. 1500W를 먹고 있는 이 커피포트도 순식간에 지금 물이 이렇게 끓어오르고 있어요. 자, 물이 끓기 시작했는데요. 예, 보시는 대로 뭐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금방 물이 끓습니다. 자, 이건 키친한테 미니 오븐 아니 죄송합니다. 네. 자, 모닝빵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어요. 제가 딱 2분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져봤을 때 뭐 심하게 뜨거워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약간의 좀 미열 같은 건 느껴지고 조용하게 조용하게 지금 구워지고 있습니다. 전기는 지금 240W를 지금 먹고 있어요. 자, 빵이 구워지고 있는 안쪽을 보시면요. 저렇게 빨갛게 달아올린 게 보이시죠? 네, 저렇게 맛있게 빵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자레인지를 가까이서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볼까요? 저가형 인버터들은 좀 전자레인지 같은 거 돌릴 때 좀 소리가 좀 불안정했거든요. 보시죠. 들으셨나요? 다시. 우리가 편의점에서 돌리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제빙기. 제빙기도 제빙을 누르면 제대로 작동이 잘 되겠죠, 당연히. 예, 거기에 이런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거잭만 꽂아주시면 항시 차갑게 드실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MD용의 아이스박스인데요. 제가 리뷰는 하진 않았는데 쓰면 어떻게 괜찮은지 제가 계속 한번 쓰고 있어요. 이것도 괜찮으면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몇 번 써봤는데 코드 꽂고 나면 바로 그냥 옆에 성에 깎여갖고 정말 시원하게 잘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자동차의 전원을 껐고요. 자동차의 전원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30A가 나오죠. 계속 충전이 되고 있어요. 자동차의 시동은 껐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을 껐는데도 충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30A로. 이거 되게 신박하네요, 이거. 자동차 시동용 인산철 배터리의 70%를 가져와서 그거를 다 쓰게 되면 30%는 남겨놓고요. 지금 이 자체 파워뱅크 용량으로만 또 물을 끓이거나 전기를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 파워뱅크를 충전하기 위해서 늘 시동을 켜놓을 필요가 없어요. 기존의 자동차 배터리만 충전이 돼 있다고 하면은 괜찮고, 납산이신 경우에는 이게 되진 않고요. 인산철인 경우에만 이렇게 됩니다. 자, 형님들 보셨죠? 자동차에 그냥 놓기만 하고요. 내가 쓰고자 하는 가전기기, 220V 가전기기를 그냥 차에다 둔 다음에 이 코드에다 꽂고 그냥 사용만 하시면 돼요. 기존의 파워뱅크에 인버터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2000W를 넣어놓고 거기에 주행 충전기, 거기에 더블 트윈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의 자동차 인산철 배터리하고도 용량을 또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시동은 또 꺼지지 않게 방전은 안 되게끔 자동적으로 얘가 또 제어를 해주고, 또 디자인은 예쁘고 무게는 22kg, 시거잭은 3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에 폭이 좁기 때문에 자동차 밑에 쏙 하고 눕혀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형님들, 제가 정말 조심스러워서 물건들 공동 구매라든지 좀 저렴하게 줄 테니까 나중에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주신 업체분들도 계셨는데요. 제가 손사래치고 절대 안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공동 구매라든지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면 또 이 새끼가 또 이거 신발에 또 이게 돈 떼먹겠지, 이 새끼들 막. 근데 저는 절대 돈을 떼먹거나 그런 적 없고요. 만약에 제가 직접 판매를 한다거나 제가 관련이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은 솔직하게 형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GSP 인산철 배터리 댓글과 정보 보기에 보시면 주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거 170만원 대표님 좀 비싸요. 이게 아무리 인버터하고 다른 좋은 기능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비공개라도 어떻게 할인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말씀을 드렸고요. 좀 고민을 좀 하시다가, 왜냐면 이게 제품 자체를 막 할인하거나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제품에 한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해서 10만원을 더 할인된 금액, 160만원의 금액, 그러니까 단 한 분이 구매하시더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저 신박으로 인해서 단돈 10만원이라도 할인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댓글 첫 번째를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거기를 보시거나 정보 보기를 보시면 조금은 더 시중가보다는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초기에 이거를 구매하는데 비용은 좀 비싸지만 저렴한 인산철 배터리, 위에 기판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인산철 배터리 있죠? 그거를 옆에다 두고 이쪽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선만 연결해서 대전류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기존의 인산철 배터리를 여기다가 결합을 해서 용량 추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100A짜리로 차박을 즐기시다가 가족이 늘어나고 가전기기가 늘어나시면서 200A, 300, 400, 500 이렇게 늘려가시고 싶잖아요. 근데 이 본체 하나만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인산철 배터리 있잖아요. 캠핑카, 카라반에 설치되는 그 인산철 배터리만 여기다가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러면 정말 전기부자가 되겠죠.
국내산 순수 정연파 2000W짜리를 사시는 금액과 주행 충전기와 그 다음에 특허받은 더블 트윈 시스템 이런 디자인을 뽑아내는데 초기 투자 비용은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 물건을 처음에 보고 GSB 대표님한테 이거를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다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신방님 제가 감사드리죠. 이렇게 저희 뭐 중소기업 한창 커나가고 있는데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다만 금액이 조금 나갑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것저것 다 결합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시거나 좀 그러시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긴 하네요. 그런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네 대표님 아주 불편하네요. 와우. 그러면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소개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좀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선물을 크게 해주셨어요. 형님 누님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인산철 배터리 뭐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인버터는 뭐를 사야 되냐, 정말 질문들이 다양하신데요. 그냥 2000W짜리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 계시면요. 그냥 다 쓰실 수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단 소비 전력이 2000W가 넘어가는 것들은 사용하시기가 좀 힘들고요. 100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00W, 시간당 1200W까지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용량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저렴한 인산철 배터리 GS피커를 하나씩 연장해 가시면서 그렇게 용량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GSP의 파워뱅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본사까지 쫓아갔어요. 형님들 같이 보시죠. 오늘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많은 분들께서 파워뱅크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GSP 배터리에 나와 있는데요. 12년 동안 국산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GSP 배터리. 캠핑카, 카라반, 그 다음에 차박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GSP 배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국내에서 12년 동안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만안로 86이면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직접 차량에 설치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쇼룸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직접 오셔갖고 이렇게 매장과 공장이 한 군데 다 있기 때문에 AS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되더라고요. 자, 저와 같이 한번 GSP 한번 구경하실까요? 이쪽에서 설치도 하시고 주차도 뭐 넓게 할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또 주차 공간이 저 뒤쪽에도 넓게 있어서 오시면 뭐 한 번에 뭐 궁금한 건 뭐 다 여기서 물어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님들? 자, 여기 GSP 건물의 1층입니다. 아, 여기 비대면 체온 측정기가 마련이 돼 있어서 오시면 이렇게 비대면 체온 측정기로 저도 한번 볼까요? 아, 36.6도. 예. 괜찮습니다. 아이,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그 파워뱅크 관련해서 대표님하고 영상을 찍었잖아요. 매장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대표님. 네, 저희 매장이 이제 소비자들이 쉽게 네. 또 보고 네. 또 편하게 이제 구경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쇼룸을 운영하고 있고요. 커피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가 원산지가 어딘가요? 아, 원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꺼져. 대표님 한번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네. 예. 아, 대표님 여기 그러면은 판매하시는 전 상품을 다 여기다가 쇼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거의 90% 이상 제품을 예,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신상품들 여기서 다 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 설치까지 다 해주시는 거고? 네, 물론이죠. 아, 여러분들 한번 와보실래요? 제가 이거 대표님하고 저번에 촬영하고 나서요 제가 한번 뭐라 그랬거든. 아, 대표님 파워뱅크가 그렇게 다 시커먼 거야. 대표님 요즘 트렌드는 예쁜 걸 좋아하시니까 좀 색깔을 네. 좀 입혀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GSP의 이 노란색 제 아이디어 맞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제가 적극 아이디어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아이디어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요 물건은 신박 아이디어가 들어갔다. 신박스 예. 예. 레몬색으로 해서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예. 이거는 제가 소개를 한번 못 드렸었는데요. 얘는 아예 그냥 몇 와트까지 되시는 거죠? 예, 인버터는 최대 600W가 제장되어 있고요. 아, 600W 예. 이 얘는 그냥 600W까지면 300W짜리 에어컨은 그냥 여기다 220V 꽂아갖고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아,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이건 못 드렸네. 매장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대표님 종류가 참 많은데 인버터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고 주행 충전기나 배터리 다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다 개발하고 공장까지 다 두고 계신 거고. 네, 네, 맞습니다. 공장은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물론 뭐 보여드려야 되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서. 아, 네, 네, 네.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매장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형님들
누님들, 동생분들 배터리 구매를 하실 때 한두 푼 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정말 비싼 금액이거든요. 눈으로 직접 와서 만져보고 확인하고 일하시는 분들 어떤 상태로 어떤 컨디션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은 확인해 두시면 그 비싼 파워뱅크 설치하시고 하실 때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되고 아 이놈들이 물건을 만드는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매장 최초로 한번 공개를 제가 해드려요. 예. 야 무슨 쇼룸에 이런 커피 장비를 이렇게 다 갖다 놨어요. 여기 오시면 커피를 공짜로 드실 수 있답니다. 이 커피가 어디 거지 이거? 편의점 커피 형님들 편의점. 편의점 커피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바리스타가 직접 커피를 내려주는 장비를 이 쇼룸 안에다가 이렇게 다 구비를 해놓으셨네요. 자, GSP의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인데요. 이렇게 공개를 해주셔서 들어와 봤어요.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정말 작업을 하고 계신데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손길이 정말 전문적인데요.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야 보시면 납땜 하나하나까지 전문적으로 이 안에서 지금 다 하고 계시네요. 아 이렇게 안전하게 이게 찍는 거구나. 어 이거 진짜 안전하게 이렇게 다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와 완전 이게 전문가 같네요. 이거 무슨 흑인들 이거 머리 따는 것 같은데 이거. 대표님 여기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와 대단하신데요. 저 그냥 완제품에 그냥 만들어져서 갖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네. 보통 이런 거는 다 중국에서 그냥 완세트로 만들지 않나요? 왜 국내에서 굳이 비싼 인건비 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수입 판매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네. 이제 원래 이제 제조업체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 저희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고 꼭 필요한 부분만 중국에서 일부 자재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저희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료만 가져와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셀만 가져온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셀에 저희 기술력과 품질 능력을 오염 공장에 충분히 녹연 상태에서 저희 브랜드 제품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일반 회사하고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보인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형님들 좀 신뢰가 가는데 이업을 하신 지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공장을 운영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저희들이 12년 됐고요. 그동안에 문제 없이 고객들에게 크게 신뢰가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회사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 뭐 다 좋을 수만은 없죠. 형님들 그래도 솔직히 뭐 불만 있는 분들도 좀 계셨잖아요. 중간에. 아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공장 보니까 진짜 신뢰감이 딱 팍팍 올라가네. 대표님. 전시에서 막 마이크 끼고 막 구경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던 대표님에서 이렇게 이게 많은 직원분들을 거느린 하나의 기업의 그 CEO분으로 이렇게 딱 대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떨립니다. 대표님. 아, 별 말씀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연구소까지 공장까지 다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실무자분들 일하시는 공간도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물론이죠. 이게 앞에만 이게 말끔하게 하고 뒤에서는 그냥 막 아시죠 형님들? 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예. 아니 보안 시스템도 있어가지고 예, 그 비밀번호 그럼 제 거 지문을 좀 이렇게 등록해 놓을까요 대표님? 아 여기 비대면 체온 측정기로 다 직원분들 출입하실 때 저도 다 찍었으니까 마스크 조금 내리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GSP 업무를 보고 계신 사무 공간인데요. 아 이렇게 돼 있네요. 감사합니다. 좀 떨립니다. 여기 회의실 대표님 대표님 방이 제일 좋은데요 이거. 예, 아 대표님이 이렇게 사무실을 이렇게 꾸며 놓으시면 창문을 막아야 돼요. 직원분들이 그 컴퓨터 화면 다 볼 수 있게끔 하시면 이게 업무에 지장을 주는데 가끔 제가 일하느라고 볼 시간이 없습니다. 가끔 카톡도 하고 가끔 뭐 동영상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오픈 공간으로 아 이렇게 깔끔하게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여기서는 GSP 제품 안에 뭐 회로 같은 거 그런 거 그리시고 그러시나 봐요. 네, 기구하고 회로 설계를 같이 저희들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힘들 아시죠? 제가 어느 회사든 가면 조금 이게 좀 지금 출출해 갖고 여기 GSP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벌나무 진액 참깨 아니 이게 크레모 갔을 때는 이게 맥모닝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죠?
발포 비타민. 어쨌든 뭐 이게 건강에 좋은 거니까 이거는. 어이 근데 여기 보약도 있어. 아 이게 대표님 이렇게 신상품 홍보하고 막 그런 거 막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는데요. 솔직히 이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대표님 신상품 스펙이 조금 이게 좀 스펙이 참 좋아요 대표님. 아 감사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물건을 만드신 거죠? 아 소비자들이 많은 요구가 간편하면서도 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파워뱅크 요구 사항들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파워뱅크 만드시는 분들이 뭐 200와트, 500와트 막 이렇게 겸용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걸로 쓸 수 있는 게 사실 선풍기밖에 없어요. 님들 핸드폰 충전하고. 근데 파워뱅크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박을 하시면서 차량도 되게 SUV가 좀 커졌거든요. 네, 뭐 카니발 차량은 또 크니까 차 안에 전자레인지라든지 커피포트라든지 뭐 고데기 드라이기 이게 뭐 샤워 텐트까지 있는데 뭐 그런 그 샤워 용품까지도 쓰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아, 기존에 주행 충전기 따로 한전 충전기 따로 네. 인버터 따로 하다 보면 SUV 차량 같은 경우 선이 엄청나게 지저분해진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이 제품은 그냥 하나만 딱 들고 가시면 선 두 개만 딱 꽂으시면 예, 주행 충전도 되고 주행 안 한 상태에서도 저희 엑스파워 제품 사용한 경우는 또 무시동 상태에서도 충전되니까. 이거는 완전 차박용인데요? 예. 네, 올인원 베개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 네. 자동차 시동용 GSP 엑스파워 제품을 결합해서 네. 용량을 업할 수 있는 더블 트윈 시스템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예, 기존에 100A 시동 배터리가 달려 있는 경우에 네. 거의 70% 정도의 용량을 올인원 베개로 네. 가져오게 됩니다. 무시동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시동 상태에서 용량을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네. 우리가 이 특허 부분을 네. 획득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GSP의 엑스파워 전용 인산철 배터리랑 같이 사용을 해야지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GSP의 엑스파워 제품을 같이 네. 연동할 수 있게끔 설계된 제품입니다. 자 형님들 어떠신가요? 이게 무게는 22kg인데 납산 배터리 100A짜리 배터리 무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손잡이 부분이 잡기가 좀 편해요. 그리고 이게 폭이 좀 좁다 보니까 몸에다가 싹 밀착시켜 갖고 드시면 기존에 그냥 납산 배터리 그냥 온몸으로 들어야 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은 좀 편한 느낌은 좀 있어요. 아 대표님 그럼 배터리를 구매하고 여기 오면은 그 별도 비용만 내면 여기서 설치도 다 해주시네요. 네 시공비 별도 10만원을 책정하고 있고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예약제로. 그러면 여기 DIY 할 수 있게끔 그냥 선만도 제공하시죠? 선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를 자작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냥 10만원 아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상장하셔야죠. 이거 많이 돈 많이 보셔갖고. 아 그러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제품 불량 안 나게끔 형님들한테 좋은 제품 소개시켜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국내 제품이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산철은 다 수입이라 그러는데 네. 수입이라도 어쨌든 형님들 품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나도 그런 합당한 생각이 좀 들어. 근데 이게 국내에서 물건이 유통이 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금액이 약간 더 추가될 수는 있는데 뭐 품질 자체는 확실하고 뭐 좋은 품질을 써서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국내 순수 정연파 2000W짜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주행 충전기하고 그다음에 기존인 배터리까지 쓸 수 있는 더블 트윈 시스템까지 거기에 또 인산철 배터리가 또 원통형으로 된 게 또 100A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형님들이 그냥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또 혹시라도 이런 제품들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래도 얼굴은 또 신뢰 가는 얼굴이시잖아요. 이미지가.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올인원 베개의 제품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 이쪽에 시거잭이 이게 3개씩 달 수 있게끔 했고요. 여기에 220V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하고 이 볼트 게이지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쪽에도 현재 볼트 볼 수 있게끔 나오고요. 충전 단자가 있네요. 5V 2.1, 2.1 요거는 나중에 뭐 퀄컴 차지나 3.0이나 이런 PD 충전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드렸어요. 그 다음에 12V DC 요 두 개 빠져 있고요. 야, 그 다음에 여기 주행 충전 할 수 있게끔 인아웃풋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주행 충전기가 있으신 분들은 기존 주행 충전기가 20A짜리다 그러면은 요거랑 같이 맞물려서 하면은 최대 뭐 50 뭐 그렇게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니까 어떤가요?
회사도 깔끔하고 설치해 줄 수 있는 공간 주차장도 널찍하고요. 물론 제품에 대한 품질이나 AS나 연역이라고 해야 되죠. 이 파워뱅크 배터리만을 오직 몇십 년 동안 만들어 오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렸어요. 물론 다른 업체분들도 정말 잘 만들고 정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뛰고 계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더 좋고 신박하고 새롭고 정말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다양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또 수집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형님, 누님, 후배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료와 신박하고 쌈박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박스!